막걸리학교 중국 과정에서 첫 번째 시간에 해보는 것은 누룩의 실체를 좀 파악해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누룩들을 써서 동일한 조건에서 발효를 시켰을 때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보는데요. 발효가 진행되는 현상을 보면 술통 안쪽으로 이렇게 이슬 방울들이 맺힙니다. 물방울들이 맺히는데요. 이것도 발효 과정 속에 나타나는 현상인 거죠. 지금 바깥의 온도는 23도이고 내부 온도는 28도 정도 되는데요. 온도 차이가 많아야 5도 정도 차이가 안팎으로 나는데 이것 때문에 결로 현상이 발생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단 말이죠. 결로 현상이 발생한다면 온도가 높은 쪽에서 결로 현상? 이슬방울이 물방울이 맺히는 건데요. 발효 과정 속에서의 CO2가 발생을 하고 또 알코올도 생성이 되는 과정 속에서 CO2와 함께 따라 올라온 수분이 증발돼서 올라와서 술통 안쪽에 이렇게 이슬방울처럼 맺히는데 이것도 발효의 하나의 현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효 상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그렇게 이슬이 많이 맺히지 않는 걸 보면 발효가 이렇게 열심히 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기포도 지금 올라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목요일 날 수업을 진행했으니까 토요일 날 지금 점심 때인데 40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효 속도를 좀 보면은요, 가장 발효가 적극적으로 잘 일어나고 있는 것은 생쌀 발효를 한 건데요. 무증자 계량 누룩을 넣어서 쌀을 가루낸 상태에서 누룩을 같이 넣었기 때문에 가장 전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누룩의 효소들이, 그래서 거의 물과 같아요. 같은 4kg 쌀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국자로 저으면 물을 젓는 것처럼 이렇게 쉽게 저을 수 있고, 기포도 아주 자잘해요. 크지도 않고 자잘하게 잘 발생하고 있고요. 무증자 계량 누룩을 150g을 넣습니다. 엿가루를 1g의 쌀을 분해시키는데 40SP를 줘서 레시피를 작성했고요. 물은 6리터를 잡았습니다. 150%를 잡았고, 효모는 물에 0.1%를 넣어서 생쌀을 돌 롤러 믹서기에다가 롤러기에다가 두번 갈아서 40매시 이상 되는 굵기로 갈아서 계량 누룩을 물에 잘갠 다음에 30분 정도 개서 푸른 다음에 이걸 섞었습니다. 상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계량 누룩의 입자들이 갈색으로 많이 떠 있고요. 기포가 자잘하게 올라오는 것을 보면은 이 안에 곡물들이 잘 풀어진 상태라는 거죠. 풀어지는 것은 쌀을 가루냈기 때문에 뻑뻑한 상태가 아니라 잘 계량 누룩들이 전분의 입자를 잘 잘라서 단당으로 만들어내는 작업들을 열심히 했고, 여기에서 수분도 좀 발생을 하면서 발효가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미숫가루를 풀어놓는 것처럼 곡물차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저어지는 게 아무런 장애가 없습니다. 두유 같기도 한데 쓴맛이 많이 올라왔어요. 알코올이 많이 생성됐다, 잘 삭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40시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잘 삭은 정도라면 생쌀 발효를 통해서 밑술을 만들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두 번째로 잘 되고 있는 건 여기서 지금 끓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것도 계량 누룩을 썼습니다. 이것은 고두밥에다가 증자용 계량 누룩을 썼는데
누룩이 들어가는 비율은 2.1% 정도 되죠. 전체 쌀 양에 적은 2%가량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발효가 잘 되고 있고, 물론 이 계량 누룩에는 효모가 들어가 있습니다. 계량 누룩을 90g을 넣었습니다. 한국 효소에서 만든 계량 누룩이고요. 물을 6리터를 넣어서 쌀 대비해서 150%를 잡았고, 효모는 들어가는 물의 양이 0.1%를 넣어서 발효를 시켜서 지금 단양주 형태인 거고요. 계량 누룩은 물에 좀 개서, 30분 정도 개서 섞어서 잘 치댔습니다. 이 술에 40시간이 지난 상태에서의 술 덫의 상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포가 가장 속도감 있게 올라오고 있고요. 그래서 발효가 아주 맹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포가 잘 올라오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 위에 약간의 그 액체도 좀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 술은 잘 삭고 있다. 힘이 좋다. 계량 누르기 힘이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4kg에 90g을 넣었기 때문에 계량 누르기 들어가는 비율은 2.2%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누르기. 그렇지만 색깔은 상당히 짙은 편이에요. 적은 양의 계량 누르기 들어갔지만 색깔은 갈색으로 짙은 편이다. 그래서 양조장은 이 계량 누룩을 수국 형태로 만들어서 물에다 2시간 동안 우렸다가 꾹 짜서 그 효소가 추출된 물만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발효가 좀 잘 이루어지고 힘차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젓기도 상당히 편안하고요. 기포도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입국보다도 훨씬 더 힘이 좋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으로 발효가 잘 되는 것은 이 진주곡자 안진병이 밀로 빚은 것이 제법 기포도 잘 올라오고 잘 삭았어요. 그래서 이 세 번째로는 진주곡자에 밀누룩을 썼던 게 잘 삭고요. 맵쌀 4kg에 진주곡자 360g 그 9% 정도를 넣었어요. 물은 6kg고 효모는 물에 0.1%를 넣어서 했는데, 술 이름도 지어놨네요. 술에 대한 애정이 많은 조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발효가 진행돼서 이 술통의 입면에 기포들이 이 아주 예쁘게 맺혀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위쪽에 기포가 빠글빠글 올라와서 효모들이 생성이 돼서 발효가 이루어지는지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누룩들이 갈색을 띠고 있는 모습도 보이죠. 저어주는데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요. 대단히 뻑뻑한 상태에 있습니다. 많이 삭지는 않았어요. 신맛이 부드럽게 돌면서 단맛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단맛이 그렇게 쨍하거나 강하지는 않고요. 쌀을 오래 씹었을 때 드는 단맛 정도라고 할까요? 아주 얇은 단맛, 감미료가 들어갔을 때 초기에 느껴지는 그런 얇은 단맛이 좀 느껴져요. 단맛이 묵직하게 느껴지지는 않는 상태, 그 상태가 지금 진주곡자 안진뱅이 밀누룩을 썼고 지금 40시간이 지났는데 이 술국자를 젓기가 좀 힘이 들어요. 힘을 많이 해야지 저어지는 정도. 되직하고 물이 적게 들어가서 반죽하기 조금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네 번째가 입국으로 만든 건데, 입국은 발효제가 좀 많이 들어가죠. 뭐 60SP 당화력을 쌀 1g에 당화시킬 수 있는 것을 60SP로 잡는다고 한다면 45%가 들어가야 되는데 한 120SP로 잡아가지고 22.5% 정도의 누룩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4kg에 900g 정도의
그 입국이 들어간 거죠. 여기도 이제 삭기 시작해서 기포가 안에 발생하고 좀 떠오르기 시작하면 부풀기 시작해요. 아직은 기포가 원활히 빠져나가지 않으니까 전체적인 술뜻을 끌어올려가지고 3분의 2 지점까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4km, 한 절반 정도 차지하는 게 이렇게 기본인데 이건 3분의 2까지 올라와, 부풀어 올라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입국을 22.5% 넣어서 발효시킨 술 덫이거든요. 안동 해곡에서 만든 입국을 넣었고요. 죽처럼 잘 풀어져 있고 쌀들의 형태가 다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주일 만에 발효가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목표는 일주일 뒤에 거르는 거였는데 지금 40시간이 흘렀는데 돼지간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부지런히 일을 해야 수분이 생길 것 같습니다. 맛을 보니 입국에 쎄한 신맛이 돌고 그 무른 밥맛이 함께 돌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알코올이 생성됐다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저어주고 났더니 기포가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발효가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인 거죠. 그 다음에 발효가 이번에 더딘 것은 송악곡자로 빚은 게 발효가 덧고 그 다음에 정제에서도 발효가 좀 더뎌요. 두 개는 아직 잠자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곧 깨어나서 발효가 왕성하게 이루어질 거긴 한데 초기 스타트가 좀 늦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송악곡자를 쌀 대비해서 9% 넣어서 엿갈을 1g의 쌀을 당화시키는데 엿갈을 27sp를 줘서 여기에는 따로 효모를 넣지는 않았습니다. 효모를 넣지 않고 술을 빚었는데 지금 발효가 지금 가장 게으르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발효가 게으르게 되고 있어서 아예 이렇게 에어하게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한번 상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악곡자는 발효가 덜 돼서 위에 맺혀있는 이술방울의 굵기도 좀 작고 적게 맺혀져 있어요. 아예 잠자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깨어나지도 않았어요. 겉에 기포가 올라오는 모습도 잘 안 보이죠? 조금 빠글빠글하고 모서리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발효가 되려나 이런 정도는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것 같아요. 정제수만으로 했을 때 부드러운 단맛이 돌긴 하는데 그렇게 초기에 이렇게 빨리 끈다랄지 그러지는 않네요. 그냥 쌀을 단맛만 내고 있는 것 같고 효모들이 좀 더 움직여져야 되는데 아직 술덧 자체 액체가 그렇게 많이 생기지 않아서 효모들도 전방위적으로 활동하는 단계가 아니어서 그런 것 같고요. 가장 정제 효소를 72g 넣어서 발효시키고 있습니다. 효모는 물에 0.1%를 넣고 정제효소는 15,000sp 당화력을 기준으로 삼았고요. 그래서 72g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발효 상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그렇게 이슬이 많이 맺히지 않는 걸 보면 발효가 이렇게 열심히 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기포도 지금 올라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제 효소를 써가지고 지금 발효를 시키고 있는데요. 효모를 0.1% 물에 0.1%를 넣었는데 생각보다는 잘 삭지는 않았어요. 물기가 조금 있긴 있지만 물에 불려놓은 쌀밥 정도 그래서 상당히 손목에 이것도 힘이 많이 가고 또 기포가 생성되는 모습도 지금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효모도 그닥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정제효소는 상당히 당화를 시켜내는 힘이 좋은 건데 72g 아주 소량이 물에 녹여서 들어가서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건데 적어도 40시간이 지났은 이 단계에서는 다른 재료를 했을 때보다는 속도가 빠르지는 않다. 그런데 먹어보면은 그러니까 누르게 곰곰한 향은 나지는 않고 간이 조금 돼 있는 송편의 그
이 송편의 떡 부분을 좀 먹고 있는 느낌이 들어. 야, 엷은 단맛이 든 쌀의 맛, 새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먹으니까 맛이 있고요. 물기가 조금 위에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성한 건쌀 가루로 낸 계량 무증자로 한 것들이 가장 빨리 돼서 아 뜻밖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섯 가지 이로 술비기를 실험을 좀 해봤습니다. 40시간 정도 변화된 상태에서 발효의 속도가 어떠한지를 가늠해 보았습니다.